그리고 분명한 건 예를 들면 그 소송의 당사자 민간 시행사업자가 한 3천억 정도 이익이 발생한다라고 얘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공공에서 이익을 공공에서 개발을 하면 5천억이 넘는 이익이 나는 거를 저는 예를 들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공공에서 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사례가 아닌가요?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 경기연구원이 공공개발 한 사례를 갖고 대장동 안을 지금 사례를 얘기를 했는데 여러 가지 안 중에서 이런 형태도 있다. 이런 거지 이 방법을 하겠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질문이 뭐냐면 본부장님께 적법하다라고 계속 강조를 하시는데 1심 판결은 이것이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지금 판결 나온 거 아닌가요? 아니 그게 아니 그러니까 마지막은 최종 심에서 결정되면 그걸 따라야 되지만 적어도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성남시는 나름대로 행정 절차에 대해서 적법하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한 거죠. 예. 마지막은 이제 법원에서 판단하는 거죠. 지금 진행 중이니까 법원의 최종심을 지켜봐야죠. 예. 네, 그렇군요. 자, 이것과 관련해서 박사님께 한번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토연구원이 이 2014년도에 개발이익 환수제도와 관련된 그 방안과 관련돼서 용역을 받아서 제출한 그 논문인데요. 여기에 설문조사를 했어요. 보니까 공무원, 개발업자, 학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2014년 11월 14일부터 2014년 12월 1일까지 13일간 인터뷰 방식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것을 뭐 찬성하는 측이 많아요. 그런데 반대하는 측이 물어봤더니, 소유권, 그러니까 처분권이라든지 혹은 뭐 소유권이라든지 개발 이권에 관련돼서는 침해할 요인이다라고 지금 54%가 대답을 했거든요. 이 부분이 아마도 대장동의 개발업자들의 지금 입장이 사실 이렇게 설문조사가 나올 것 같은데 이 설문조사 결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좀 우리 저 강덕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적법한 행위라 하더라도 손해를 끼치면 손해배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차원에서 법원에서 1심에서 아마 그런 뭐 청구를 얼마 했는지 모르겠는데 1심은 하여튼 300억 그 배상을 하라 그랬고, 그래서 그 이런 행위는 아저 이런 그 공공에서 개발한다 이런 것은 물론 아까지 그 보면은 시에서 예상을 했더니 5,500억 수익이 나오는데 민간은 그때 3천억밖에 안 나온다. 한 2,500억 이렇게 차이가 난다. 그것은 아무래도 그뭐 여러 가지 뭐 산정 방식이 틀릴지 아마 그런 면에서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이게 그러면 그게 민간이 개발할 것을 공공기관이 가져가서 공공으로 개발한다. 그래서 어느 정도 면에서는 먼저 개발을 하겠다고 나섰는데 공공이 중간에 끼어드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면에서는 어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약간 그런 벗을 침범한 그런 측면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